Times. 아이바네즈 5연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음악의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현 사랑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숙제 시리게 주셨고요. 네, 저는 싸움의 신 수라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5현입니다. 뭐 1, 3, 4, 5 때도 5현이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았던 걸로 봐서 역시나 이것도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한 1점 뭐 많으면 2점 정도 살짝 쳐봤는데 약간의 감격이 있습니다. 네, 딱 그 정도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177만 9천원입니다 지난달에 했던 1, 3, 4, 5, 1, 3, 4, 0과 1, 3, 4,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 83점이 나왔죠. 한 줄평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베이스, 사운드와 디자인이 수려, 그리고 수라, 수라상 리필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사랑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저는 그때는 이제 임금님 밥상 수라였고 이번에 싸움의 신 수라 81.5가 나왔어요. 그때에 비해서 0.5점 낮아지긴 했는데 뭐 거의 뭐 그냥 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그 정도 점수죠. 80점대 초반. 대단한 악기다. 근데 뭐 SR 시리즈는 가격대를 떠나서 거의 무조건 이 점수가 나옵니다. 가격이 낮으면 가성비 점수를 많이 받고 대단한 네, 사운드 점수가 올라 뭐 사운드 점수가 조금 내려가면은 가성비 점수가 벌충이 되고 사운드 점수가 올라가면 가성비 점수가 떨어지면서 또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고 그래서 대부분 80점대 초반에 있었어요. 진짜 신기해. 좋은 악기입니다. 네, 지금 1305SB 자꾸 사운드 블라스트래. 네, 샌드 블라스트. 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77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13cm, 무게는 3.68kg, 두께는 38mm, 12프렛 뒷뜰레는 83mm입니다 샌드블라스티드 애쉬에 빵야빵야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넥은 아틀라스 5, 5피스 빵야빵야 퍼플 허트넥이에요. 그래서 빵퍼빵퍼빵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티타늄 트러스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토 헤드머신에 네, 블랙 하드웨어고요. 더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엑셀러트 45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바운드 빵야빵야 프렛보드에 아발론 오버린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반 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미디엄 프렛,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픽업은 노드 스트랜드의 빅 브레이크 넥 픽업, 그 브릿지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은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스 3밴드 EQ와 EQ 바이패스 스위치 있고요. 패시브 톤은 트래블 팟으로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 250, 450, 700 이제는 거의 외우셨을 것 같아요. SR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MR5S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 상태이고요. 네, 톤은 중립인 상태입니다. 5연입니다. 참 신기한 악기. 자,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네, 액티브 상태고요. 미들은 250이고요. 그리고 EQ는 세 개 다 중립입니다. 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좋네요, 액티브. 밸런스 아주 훌륭하게 잘 잡혀 있어요. 역시나 또 가산점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전원. 네, 앞에 픽업이요. 아, 5현 좋아요. 느낌이 없네요. 네, 뒤에 픽업입니다. 픽업 소리는 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미드 프리퀀시를 네. 좀 낮추고 미드 프리퀀시 제로로 놓고 네. 하이랑 로우 조금씩 올린 다음에 250, 450, 700 한 번씩 들어볼게요. 네, 250 세팅입니다. 네.
이건 역시 4연보다 5연에서 쓰기 좋은 셋업이겠네요. 네. 450. 450이요. 700. 700이요? 좀 더 미들로우가 좀 더 느껴지죠. 좋습니다. 이렇게 톤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부딪히는 악기와 여러분들이 잘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미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슬랩 들어볼게요. 아까 450에서 미들 조금 올리고 0에서 조금 더 올리고, 네, 하이는 플랫으로 놓을게요. 네. 네. 장난 아니네. 네, 슬랩에서 또 5연 좋은 티가 팍팍 나네요. 이게 5연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도 아쉬운데 공간기 한번 해줘요. 아, 네. 작곡 한번 해주면 안 돼? 오랜만에. 딜레이 끄고 픽업 뒤로 하고 미들 좀 올리고 하이를 좀 깎고. 네. 진짜 오랜만이다. 굉장한 하모닉스 플레이어. 진짜 처음 이거 보고 이제 문화 충격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공간계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특이한 그루브에 블루스 먼저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는 이제 6, 5, 4, 4, 5를 A마이너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 E마이너부터 시작해서 5현을 좀 쓸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6? 좋아요. 5현 밸런스가 아주 훌륭하네요. 승실 더불어 한 줄 펴드릴게요. 5현의 사랑도 식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너무 뻔하죠. 4, 5는 거의 같이 가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제 수라 싸움의 신. 이번 시간 아 수라. 네, 아 수라 드리겠습니다. 어? 오수라? 오수라? 오수라. 그 이제 아수라랑 수라 같은 말인데 그럼 뭐 5현이니까 그냥 오수라로 갈게요. 네. 오수라. 의미 뭐 다른 딱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지만 아수라 대신 오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2, 아주 높게 나왔네요.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5점이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점에서 평균 점수 83.5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1340 때는 82, 83이었어요. 근데 이 1300SB는 81.5, 83.5로 4현은 0.5가 떨어졌고 5현은 0.5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거 두 개는 두 개가 1점 차이, 이거 두 개는 2점 차이, 이런 식으로. 네, 이 사운드, 아 자꾸 사운드 블라스트래. 샌드 블라, 샌드 블라스트는 좀 더 네. 모래 블라스트. 네, 그냥 네. 네, 모래 폭풍. 네. 그래서 좀 2점 차이가 날 만큼 오현이 좀 티나게 밸런스가 좋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요 또 1300 시리즈는 SR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뭐 여전히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받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수분처럼 튀어나올 라인업 SR 계속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웃기다. 네. 어떤 가격대를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는 정말 몇 안 되는 라인 중에 맞아요. 브랜드 불문 맞아요. 정말 몇 안 되는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 믿고 사용해도 되는 SR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